사실 이건 좀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.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 중학교 같은 반 여자애, 제일 이쁜 여자애가 자기 카톡 프사를 교복만 입고 되게 야하게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엔 뭐 그런 거 했구나 하고 넘어갔지. 근데 나중에 한몇년 지나서 제가 어떤 동영상 사이트를 막 찾고 있었어요.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. 남자들은 아는 그걸. 근데 어느 날그 사이트 위에 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야. 그리고 뭐 멘트는 뭐 그런 거지. 뭐이말안 해도 알 겁니다.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야. 이거 보고 생각한 게 SNS에 자기 몸 사진 올리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. 뭐 많겠죠. 아, 예, 옛날에 이런 거 있었다.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알몸 사진 올린 여자 있었어. 중요한 부분만 손으로 가리고 좋아요 막 600개 넘고 막 그러고 있는데, 아니 자기 몸 올린 거뭐뭐이기어 기분은 알겠는데, 그 동네방네 모든 남자애들이 저장하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걸 어떻게 SNS에 몸 사진을 올려? 알몸 사진을? 얼굴도 나오고? 이거 보고 와 진짜 신기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신기한 건 그러는 남자는 별로 못 봤어. 근데 왜 여자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지? 막 인스타에 수영복만 입고 찍는 사진 올리거나. 남자는 보통 한 별로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엔. 뭐 물론 있죠. 근데 왜 유독 여자분은 그런 걸 많이 하지? 뭐 SNS에 몸 올리는 거, 자기 몸. 누가 보면은, 아 보는 건 둘째치고 그걸 저장하고 악용할 수도 있고, 불순한 의도로 그 사진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근데 이해는 돼요. 만약에 나도 여자야, 몸이 엄청 이쁘고 막 진짜 섹시 퀸이야. 그럼 나도 막 SNS에 내몸 올리면서 그 좋아요, 뭐 라이크, 공유, 퍼가요 막 이런 거 엄청 올라가는 거 보면 되게 흐뭇해할 것 같긴 해. 약간 내가 이렇게 잘 꾸몄구나라는 심리도 이해되고. 그래서 한편으론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 너무 부러운데, 한편으론 조금 위험한 일 같아.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왜냐면 남자분들 동영상 사이트 뒤지다 보면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. 그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정당하게 연락해서 그 사진 좀 써도 될까요? 하고 막 5만 원씩 주고 쓰고 그러겠냐고. 그냥 SNS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아무거나 캡쳐해서 쓰는 거 아닐까? 뭐 그런 일을 해본 적 없어서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SNS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 또몸 사진 함부로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. 뭐돈 주면, 돈 받고 할 사람은 난 할지도 모르지만, 웬만해서는 SNS에 몸 올리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. 제가 이 행동을 해도 돼, 안 돼의 구분은 딱 이거예요. 부모님께 그대로 말할 수 있어?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부모님께 말할 수 있어? 혹은 지금부터 지금 당신이 할 일을 그대로 자기 미래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? 아니면 당신의 미래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? 라고 물어볼 때할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. 예를 들면 여친이랑 모텔 갔어. 뭐이 정도는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거지. 당연한 거고. 근데 마땅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지. 뭐 SNS에서 알게 된 사람한테 돈 주고 뭐한뭐 4시간 만날래요? 뭐 이런 걸 했어. 그런 이런 건 말할 수 없는 거잖아.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SNS에 뭐 카톡 프사에 내 셀카 올렸어. 이런 건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어. 근데 내 페이스북에 중요 부위만 가리고 찍은 나체 사진 올렸어. 이건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잖아. 그럼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보수적인 건가? 저는 은근 보수적이에요. 아, 옛날에 제가 여친이 있었는데, 이 여친이 약간 오덕이었어. 그래서 무슨 어느 날 코스프레 사진을 무슨 어디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야. 물론 막 좋아요, 조회수가 폭발적이어서 배너까지 올라가고 그랬대. 그래서 나도 봤어. 근데 그냥 포르노 사진이었어, 그냥. 그냥 이건 코스프레고 뭐고 아니고 그냥 자기 만족. 내 벗은 몸을 봐주면서 남자들이 좋아하겠지.
그걸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포르노 사진일 뿐이었어 진짜로. 제가 코스프레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예요. 너무 헐벗은 몸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일부 좀 그 생각이 신중한 남자들은 약간 경계를 하지, 약간 주의를 주지. 뭐 이렇게 헐벗은 사진 인터넷에 올리고도 뭐 좋냐, 뭐 사실 그건 자유지만 솔직히 자유예요. 뭐 내가 인터넷에 뭘 하던 이런 건 자유인데 그 모습을 당신의 미래 자녀, 부모, 배우자가 본다면 뭐로 생각할까?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코스프레를 굉장히 혐오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게 있어. 아무튼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, 당시 제 여자친구는 게시판에다가 올린 코스프레를 빙자한 그냥 포르노 사진을 올렸어요. 그리고 나중에 맞들려서 그거를 되게 주기적으로 하더라고. 무슨 엄청 유명한 스튜디오 가서 뭐 누드 사진을 찍었네 어쩌네. 물론 전 남친이니까 보여줬지만 전 보고 지우고 헤어지자 했어요. 너 이거 중독된 것 같다고. 인터넷에 네 몸 사진 올리고 남자들이 네한테 관심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중독된 것 같다고. 조리 있게 말했죠. 잘 기분 안 상하게 말했지만 난 너무 불쾌했어. 내 여친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서인지 그냥 헐벗은 다 벗은 사진을 인터넷에 코스프레요 하면서 올리는 게 내 좀 거친 말론 내 여친이 그냥 성 그냥 자기를 상품 성상품한 것 같이 너무 싫었어. 그 뒤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활동명이 안 보이 활동명 그래도 찾아봤는데 없는 거 보니까 그 뒤로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암암리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. 그래서 제 여친이 거의 그냥 포르노 잡지 사진을 지가 찍어서 지가 올린 거야 인터넷에. 그리고 나를 포함한 수많은 남자들이 그 사진을 저장하고 밤마다 이용했을 수도 있겠지. 저는 물론 그 기록을 다 지웠습니다. 전 그 기록을 함부로 어디 써본 적도 없어. 근데 어디 깊은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그녀의 사진이 나왔을지도 몰라. 나올지도 모르고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. 그걸 저장한 남자가 이 인터넷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. 그리고 옛날에 만났던 어떤 사람, 여자분은 자기 수영복만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막 올리는 거야. 보면 되게 이쁜데 한편으론 걱정됐어. 저것도 누가 어떤 되게 나쁜 남자가 그 사진들을 캡처해서 어디 쓰면 어떡하지? 난 이게 남이 산데 너무 불안한 거야.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막고 싶어. 그러지 못하게 하고 싶어. 근데 이건 아무래도 남녀 차이가 있겠죠. 예를 들어 나도 막 운동 엄청 해서 몸 대빵 좋아. 그러면은 뭐 화장실에서 변기 다 나오는 화장실 거울 셀카로 내 복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을지도 몰라.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. 남자가 올린 복근 사진이 SNS에서 더 잘 퍼질까? 아니면 수영복만 입은 여자 사진이 SNS에서 더 잘 퍼질까? 아직 아무래도 세상은 제 생각에 세상은 아직도 돈과 성으로 움직여요. 거기서 남자는 돈이 많아야 되고 여자는 뭐 이뻐야 된다 이런 말이 괜히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것 같진 않아. 개인적으로 SNS나 카톡을 비롯한 곳에 자기 몸 사진 올리는 건 좀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. 그냥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인터넷 좀만 뒤지다 보면 그냥 자기 몸 사진을 막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 많아. 예를 들면 유독 네이버엔 그런 게 많더라고요. 유독 네이버에는 여자 말하기도 민망해. 여자분 몸 사진이 그 네이버 포스트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불쾌해.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자녀가 나오면 네이버는 절대 그 바탕화면으로 안 할 거야. 막 이상한 게 다 노출돼. 막 요가복만 입고 다리 찢고 있는 여자 사진, 뭐 레깅스만 입은 막 여자 사진 그런 게 너무 많은 게. 난 한 번쯤은 물론 진보적인 거 좋지. 개방된 오픈 마인드 너무 좋은데 아직 사회가 세상이 그 미디어 세상이 그렇게 건전하게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해요. 저도 옛날에는 제가 하는 게임에 무슨 코스프레 사진 올라와서 그런 거 저장한 적도 있어요. 물론 지금은 다 지웠지만. 그러니까 이게
아니 이건 어쩔 수 없나? 이거는 그냥 남자 여자 성향 차이로 어쩔 수 없나? 남자는 싫어하지만 여자는 하고 싶어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나? 그러니까 모르겠다. 진짜 이건 모르겠어.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,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.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누나는 진짜 가슴 다 나온 그 수영복 상의만 입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해놓는 거예요. 그거 보고 나같이 그 오지랖 떠는 보수적인 사람은 그런 사진 딴 남자들이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여자는 뭐 어때? 뭐 그러고 끝나. 나는 물론 제가 항상 말하는 걸론 세상은 더 쿨하고 진보적이야로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. 더 오픈되고 더 개방적이고 더 쿨해져야 돼. 그런 내 논리에 따르면 그런 뭐 SNS에 몸 사진 올리는 건 사실 아무 문제도 없어.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. 당신의 대학교 동기가, 당신 대학교 여자애가 그냥 SNS에 속옷만 입은 사진 올렸어. 그럼 솔직히 상관없어. 근데 내 아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. 뭐가 되냐고. 물론 아내식 돼서는 그런 일은 안 하겠죠? 잘 모르겠네. 결혼하고도 그런 사람이 있나? 자기 속옷 사진, 수영복 사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있나? 모르겠네. 아,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?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? 제가 너무 내가 너무 이슬람 사람이었나? 한때 그 중학교 때 되게 웃긴 반 친구가 있었어요. 되게 못생겼어. 되게 못생긴 앤데 그 카톡 프사같이 복근 사진이야. 근데 복근은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근데 그 복근 사진이 변기 옆에서 찍은 화장실 셀카야. 난 그게 너무 꼴뵈기 싫어서 차단했어. 너무 흉측해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찍었으면 몰라. 어떻게 자기 화장실 변기 다 넣은 화장실에 복근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을 하냐 했지.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. 당신이 할 일들 있잖아요. 당신이 할 일을 부모님과 당신의 미래의 자녀와 당신 미래의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나,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.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뭐 세상이 더 쿨해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솔직히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괜히 그냥 제가 눈꼴 시려서 그런 거죠. 제가 그냥 부럽고 그냥 민망하니까 이러는 건데, 물론 그 사람의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난 좀 걱정되는 거지.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엄마가 돼. 근데 그 엄마의 몸 사진을 본 남자들이 어떻게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.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? 아니면 내가 너무 막혔나? 내가 너무 답답인가? 그래서 그래요. 뭐 누가 뭐 SNS에 뭐 알몸을 올리던 뭐 옷을 올리던 히잡을 쓴 걸 올리던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누군가 그 세상이 그렇게 착한 사람만 있진 않더라고요. 그걸 악용하는 남자들이 있다고. 여자도 있겠고. 이런 게 너무 걱정되니까 SNS에 몸 사진은 진짜 함부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. 뭐 돈 받고 했으면 몰라도, 뭐 돈 받고 자기 몸 사진 올리는 거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, 비즈니스니까 상관없겠지만, 그런 게 아니 그냥 민간인 선이라면, 직업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면 미래의 당신 인생을 위해서 SNS에 몸은 좀 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냥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